어른들이 책을 봐야죠. 본인들은 안 보면서 애들은 책을 읽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책을 읽었지만 늘지 않느냐? 그냥 양치기. 그냥 그쵸? 양치기, 양치기. 또 어휘 챙기지 않는 습관. 어휘 챙기지 않는 습관.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는 독서를 하려면 항상 뭔가 딱 하나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주제. 항상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풀면 심플하죠. 물어볼 거니까 문제 뒤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책을 읽는 상황이라면 그냥 무조건 독활동을 막 시키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읽고 나면 뭐 읽었어? 어떤 내용이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테스트하듯이 확인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은 게 테스트 받는 거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정말 궁금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항상 주제를 파악하는 거. 왜? 수능 아까 영어 잠깐 보여드렸지만 수능 영어는 솔직히 몇 단계를 분석해보면 결국 다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되게 약해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빈칸 앞뒤의 문장을 보고 요 사이에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걸 찾거든요. 근데 킬러 문항에서 좀 어려운 오답률 높은 거는 일부러 그렇게 함정을 파요. 그거는 말이 돼. 근데 큰 틀에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어법 문제, 영문법 문제조차도 해석해서 주제의 그 흐름과 달라지면 그 어법이 답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문해력에서는 그래서 어휘랑 주제 이 두 가지 강조를 드립니다. 자, 보통 우리가 책 읽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 책 읽기 여기만 생각을 해요. 근데 책 읽기가 그냥 읽기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보는 많은 글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책 읽기 교과서 읽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과서 읽기. 그 다음 질문 읽기. 제가 질문 문해력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읽기라는 건 책 읽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양한 읽기들이 있고 이게 이제 꾸준히 이어져야지만이 문해력이 커질 수 있다. 자 그럼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죠. 문해력으로 직결되는 독서는 무언가.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문해력을 말씀을 드리고 책을 독서를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딱 집에 가시는 길에 서점을 들려요. 그리고 엄마 눈에 가장 교육적인 책을 하나 고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던져주면서 너 한번 읽어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높은 단계는 좀 분위기 자체를 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사실 초등 때 그나마도 저학년 때부터 해야 좀 맥히죠. 이 6학년 되는 아이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책을 봐야죠. 본인들은 안 보면서 애들은 책을 읽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만들자. 그리고 학습 만화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학습 만화 아니 학습 만화도 읽으면 얼마나 땡큐예요. 뭘 그걸 고민을 하세요. 학습 만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주구장창 학습 만화만 읽을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신 건데 어차피 그것도 애들이 수준이 올라가면 지순에 볼 게 별로 없어져요. 그것도 흥미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도 아직 아이의 관심이나 흥미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도 괜찮다. 그리고 특히 주말 같은 때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거 좀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데이트를 좀 해보는 거예요.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다 떠나서라도 그렇죠? 그런 뭐 극장도 저거 다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책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책이 되게 많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이제 1인 출판도 가능한 시대라서 솔직히 수준 이하의 책들이 너무 많아요. 서점에 가면. 그러니까 그냥 가서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천 도서 그러니까 도서관 기관 같은 데서 내놓는 추천 도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책들 그런 걸 저희가 교집합 밴드나 이런 데서 저희가 또 뭐 이렇게 또 추천 드리기도 하죠.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천 도서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독후 활동을 정말 정식적인 이런 시트,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하겠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볍게 물어보는 거. 애가 읽으면 그냥 가볍게 물어봐주는 정도로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독서에 대한 흥미와 지금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독후 활동 기록지를 주면서 막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학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국어 논술 학원 보내야지.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가자마자 갑자기 책도 잘 안 읽던 아이가 가자마자 책 읽어야 되고 막 써야 되고 독후 활동 너무 빡세게 시킨다? 그러면 아이가 싫어해질 수가 있어요. 되게 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단계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 제가 쓰는 거 되게 강조를 드렸죠. 결국 문해력도 쓰는 거에서 되게 많이 커집니다. 교재를 선택을 하든 학원을 선택을 하든 그쵸? 뭐가 됐든 쓰는 활동들 되게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문해력, 생활 속 문해력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 애들이 책을 읽는 그 시간도 있지만 오히려 일상의 생활이 훨씬 더 길고 크잖아요. 특히 이런 가정통신문 학교에서 주는 거, 저학년한테 주는 거. 왜냐면 이렇게 보내줘도 제대로 안 읽으세요. 그래놓고 꼭 다른 준비를 하거나 빠트려요. 만약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칫솔 같은 거를 엄마가 다 챙겨주지 마시고 이걸 같이 읽으면서 엄마는 이거 챙길 테니까 너 이거 갖고 와 볼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수행평가 들었었잖아요. 중학교 이상부터. 그러면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자 평가를 하는데 평가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이 글을 써오는데 몇월 며칠까지 예를 들면 할 건데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 들어가야 되고 요 단어 써야 되고 요런 디렉션들을 줘요. 심한 만 10개를 줍니다. 주는데 요거 빠트리면 안 되거든요. 또 날짜도 빠트리면 안 돼요. 날짜도 좀 미흡해도 제때 내야지 완벽하게 하루 늦게 나면 그거 뭐 감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챙겨야 되는데 정말 환장하죠 사실. 왜? 이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런 부분을 같이 챙기는 습관이 있어야 본인 거를 챙기기 시작을 하죠. 사실 중학생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엄마가 못 챙겨줍니다. 이제는 수행평가는 수시평가라서 그런 거 일일이 챙겨줄 수도 없어요. 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약탈 때 그쵸? 복약 이런 거 할 때 뭐 하루에 몇 번 해라 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조차도 같이 한번 그쵸? 이야기를 해보고. 의외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여행을 가는데 만약에 취소 수수료가 며칠 전까지는 몇 퍼센트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을 수가 있다.